자, 오늘은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에다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그거를 알면 또 교회를 이해하겠죠. 빌립보는 주전 167년에 마케도니아가 로마에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의 영토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케도니아의 이제 중심대인데 거기가 이제 패배하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 빌립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작은 로마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리틀 로마.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도 주고 또 도시라든지 이런 거를 로마식으로 꾸미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제 퇴역 군인들 있죠. 그 퇴역 군인들을 이제 이 로마에다가 또 이주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그 로마풍의 도시를 만들어요. 그 왜 그랬을까? 특권을 많이 준 거거든요. 특권을 많이 주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빌립보가 굉장히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로 인해 가지고 로마 제국이 굉장히 이제 혜택을 많이 자기들이 이제 이익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화 시키면서 굉장히 시민권도 주고 굉장히 우대하고 이제 그런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그 아시아 선교를 계획했는데 아시아 선교가 막히죠. 또 몸이 병이 나죠. 그래서 이제 트로이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아시아 선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죠. 그래서 그 마게도냐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인데 그 그리스의 그 북부 지역의 여기 수도, 중심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첫 번째 그 복음 전했던 데가 바로, 그러니까 유럽교회의 모태교회입니다. 유럽교회 모태교회. 그러니까는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서 있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유럽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울이 그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매 맞고. 그 감옥에 가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과 기도하다가 그때 이제 그 바울에 묶인 착고가 풀어지게 되고 빌립보 감옥이 막 열리게 되니까 간수가 죽겠다고 자결하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 안 간다 이래가지고 간수가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 집을 구웠는데 해가지고는 이제 간수가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간수하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 이러한 사람이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설립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냐 하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야. 로마 감옥에 처음에 그 갇혔을 때가 60년에서 62년 사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풀려나서 다시 이제 그 두 번째 투옥이 돼가지고 67년경에 바울이 이제 순교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는 상당히 자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 보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선교비를 주고, 그러니까 감옥살이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위로도 하고 선교비도 주고 이래가지고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근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심부름만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중병이 걸렸어. 중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멀리 있는, 빌립보에서 로마는 굉장히 멀잖아요. 예? 빌립보는 그리스 북쪽이고 지금 로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헌금 전달하고 위로하고 와야 되는데 중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극적으로 살리셔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로 보내면서 교회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당사자를 보내고 거기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빌립보서에서 제일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을까?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사람 누구예요? 바울.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하고 위로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화답이 지금 이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서의 그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끊을 수 없는 성도의 교제, 그런 사랑의 교제, 이제 그런 게 이제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그 바울에 대한 그 헌금 있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그 바울에 대해서 헌금 준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인사하는 거죠. 그죠? 고맙다. 관심을 보여줘서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이제 화답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바울이 지금 이렇게 옥중에 있다 하니까 예, 빌립보 교회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뭐 그렇게 사정이 나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그 격려 위로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략 주가 되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장 5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지금 여기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 가서 재판받으려고 이제 옥중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상당 기간이 흘렀지만은 지금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쉬운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지내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잊어버릴 만했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또 사람이 불리하면 모른다 하죠. 그죠? 불리하면 모른다 하죠. 등 돌려버리고 책임 안 지려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가도 사람을 보내고 멀리 떨어져서 사람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하고는 굉장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성도의 교제 관계가 있었다. 이제 빌립보 교회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끈을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생활의 끈을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다? 엄청나게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오래 해야 되는데, 오래 하는 것 중에서도 어떻게 오래 해야 된다고요? 쪼가리쪼가리 이으면 안 돼. 여기 가서 6개월, 여기 가서 6개월. 우리가요, 자기 집이 없을 때는 월세살이 하는데, 월세살이는 오래 하면 안 되지. 예? 월세를 살 때는 막 어려우니까 1년도 살고 2년도 살고 막 이렇게 이사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리 잡고 그러면은,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자기 집을 평생도록 사는 게 좋지.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예, 내 집 지어가지고 막 푸른 초원에다 내 집 지어가지고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한번 살아볼래요? 개똥 불까요? 싫지? 아파트에 사는 게 완전 메뚜기야, 그냥. 여기 살았다, 저기 살았다가, 여기 때다, 저기 때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문화가 없어요. 이웃도 없잖아. 그리고 거기서 무슨 삶의 풍습이 나오겠어. 아파트에 장을 담그 매주를 뛰어 모래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루살이, 피난민들 살이처럼 사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는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하회 마을이라든지 또 안동 이런 데 가보면 또 뭐 저기 또 마찬가지죠. 풍기. 예. 그런데 가보면은 선비촌이 있잖아요. 그 옛날 고택들이 있잖아. 그 지금 비록 사람이 안 사는 데도 있고 사는 데도 있는데 가보면 100년 200년씩 살았던데요, 다. 잘 사는 상징은 뭐냐면 그 집에서 오래 사는 거야. 그리고 집안이 번창하던 얘기는 그 집에서 오래 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된다는 얘기 뭐냐면 교회가 끊임없이 세대를 이어서 서 있는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목회자도 맨날 보따리 싸고 보따리 싸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목회자가 오면은 정말 죽는 날까지 목회를 하고, 예? 그래가지고 성도들하고 그냥 그 관계가 끊어질래야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반석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부득불 우리가 뭐 회사 때문에 전근을 가거나 혹은 이민을 가거나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 먼 장소로 불구하고 우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특히 어려울 때마다 후원하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 격려해주고 이런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바울이 그 감옥에 있다 하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문안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바울이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 좀 건져달라. 내가 여기 하루라도 못 살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지?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뭡니까? 시험 들죠. 비차간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몸은 메였지만은 복음은 안 메인다.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들어 있어도 별로 걱정하지 마라.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바울의 그 뭐죠? 그 옥중에 있지만은 자유함, 옥중에 있지만은 나는 큰 불만이 없다. 그리고 옥중에 있더라도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잖아요. 예? 그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믿음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 로마 감옥에서. 그러니까는 그 바울의 그 위로함이 얼마나 넉넉한가. 부모가 그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와서요. 뭐라 말 하잖아요. 그냥 부모가요. 그래. 내가 그냥 너를 보는데 내가 회사 월급 받아오느라고 등골이 휘었다. 예? 그런데 네가 와가지고 뭐 신발 사달라고 그러고 옷 사달라고 그러면 부모 등골이 휜다. 이러면은 부모가 좀 체면이 없어. 예? 그래서 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철부지고 그러더라도 부모는 그냥 괜찮다 이러는 거지. 예? 고기를 먹으라 그러면은 니네 애들 먹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는 고기를 먹을 줄 몰라.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고기 얼마나 잘 먹는지 알아? 엄마들이? 예? 애도 낳았는데 고기를 못 먹겠냐 생각해봐라. 예? 애를 놀려면 어떻게 해요? 뭐 칼슘이 다 빠져나간다며 여자들은요. 그래서 이가 부실하잖아. 그러니까 이가 흔들릴 때마다 애들 갖다 잡아다 패야 돼. 너 놓느라고 내가 이 부실하다고. 틀릴 값도 안 내놓으라고. 근데 그 엄마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 예? 자식들이 막 이렇게 막 고기 서로 먹으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엄마는 고기를 안 좋아해. 이런데 고기 되게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그게 부모된 심정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감옥에 있는 거 걱정하지 마. 여기 굉장히 편해.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도 굉장히 좋아. 그런 대인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실제로 그랬고요, 바울이. 그러니까는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가지고 타일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여기 살든지 죽든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찬양 중에 사나 죽으나. 이게 뭐냐면 산다, 생, 죽는다, 사. 생사관이에요. 생사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생사관은 뭐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도 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도 죽고. 이게 생사관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들은요. 그리고 탁월하게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생사관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엿장수 마음이라는 말이 있죠. 엿장수 마음이잖아. 엿줄 때. 요새는 엿을 잘 안 먹는데요. 옛날에는 간식이 엿이잖아, 엿. 예, 엿장사가 나타나면은 막 집에 있는 거 가져오라 그러면 아이들이 모르고 막 다 가져가잖아, 그지? 비싼 것도 가져가서 엿을 바꿔 먹었는데 막 10만원짜리 가져가면 엿 100원어치 주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아저씨 그냥 양심적이지 않으면 막 도망가 버리지, 그지? 애들 거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엿장사가 딱 보고서 아, 오늘 엿 많이 줄게 그러면 엿 많이 주는 거고. 그죠? 안 주면 안 주는 거야. 만약에 우리의 생사관에 그 모든 중요한 것이 엿장사 마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엿장사지. 그 엿장사가 뭘 하겠냐고. 기분 내키면 주다가 기분 안 내키면 안 줬다가 어느 날은 막 느려서 줬다 어느 날은 잘라서 줬다가 그거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됨됨이를 보는데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할 때 나 배부르는 거 이런 사람은요 진짜 배 터집니다. 예? 그러니까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가 분명해야지 그 사람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는 이웃을 위하는 게 낫고 이웃 중에서도 국가를 위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이라 그래요. 지고의 선이라 그래요. 지고의 선이 뭐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우리의 뜻이 뭐냐? 그것이 그 사람 됨됨이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고의 선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아멘? 여기다가 더 붙이면 안 돼. 여기다 더 붙이면 사이비야, 사이비. 교회들이 말이에요. 잘못돼가지고 교회가 말이에요. 2%를 채워준답니다. 예? 교회가 음료수 공장이야, 여기가 지금. 2%를 더 채워주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2% 부족한 거 채우는 땜빵 아니야. 예?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와가지고 2%를 구하러 다니는데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하려고 그러면 뭐 200% 수익 이런 거나 해야지 어떻게 2% 부족한 걸 메우러 다니는가,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서비스를 안 해주면 교회 은혜 없다 해요. 아주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단이 진짜를 막 배척하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쳐서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한다 했는데 그거를 배척하냐고. 무슨 배짱으로. 무슨 배짱으로 그걸 바꿔놔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걸 뭐로 바꿔놓냐고 지금.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복하려고 싫은 사람은 북한으로 가려니까 가만 가려면 또 안 가요. 같이 다니면서 군지렁군지렁 되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주의 백성을 삼았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산다라고 하는 생사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위해서 해? 그러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막 빚쟁이처럼 그러고요. 교회가 빚쟁이야. 목사님이 빚쟁이야. 와가지고 좋은 말 하라고 목사를 딱 지어지고는요. 멱살을 지고는요. 자꾸 좋은 말 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를 더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제일 좋은 말이지 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래 안 그래요? 어제는 얘기 못해요. 시험 들어. 그렇지만 오후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밥 먹고 앉아있는데 그 정도는 아닐 줄로 믿어요. 아멘? 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지고의 선이지. 아,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그러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게 답 아닙니까? 네? 천국 가서 면접할 때 그럴 거예요. 네가 천국 갔는데 무슨 상을 줄까 할 때 물을 거예요. 너가 생사관이 뭐냐 그랬더니 나 배부르는 거예요. 이러면은 못 들어가지 천국에. 네?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그랬더니 나는 항상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어요. 자판기냐 와서.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안 되면 나중에 해서 말이야. 발로 차고 말이야. 돈 안 나온다고. 동전 안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예? 불효자식 따로 있습니까? 부모님이 자식 낳을 때 죽을 각오하고 자식 낳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유산 안 물려주니까 그러면 가서도 부모한테 행패 부리고 말이야. 그럼 불효자식이 어딨어. 예? 부모를 위해서 내가 다 줘도 모자랍니다. 이래야지. 그래야지 이제 효자라 하는 거지. 그래서 생사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서비스 안 해주면 예수님은 가짜없이 버린다고 말이야. 공개적으로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예? 그리고 교회를 위한 것이지 내 가정을 위한 거예요. 진짜 한이 맺힌다고. 목사에게도 한이 있어. 저를 건들지 마세요. 아, 그런데 그런 거예요. 어? 교회가 가정보다 중요하다 했는데 뭐가 틀렸냐고. 틀렸어요? 진짜 한이 맺히는 거예요. 아, 그런 게 필요 없대. 아니,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그런데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답해야 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답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는 무슨 신분이 그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못 얻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 가정에 도움 안 되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이단이지, 이단. 그러니까 결국에 생사관이 다 틀려가지고요. 다 틀려버린 겁니다. 생사관에. 생사관이 틀려가지고. 이게 지금 저 북한에서 평양 사람 그러면 특별 시민이 되면서요. 사상 성분이 좋지 않으면 평양에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찔러도 어? 김일성 수령이고 이렇게 찔러도 뭐 김정일이 장군이고 막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싫어도 막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그 체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이에요, 교회가 자유하고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넉넉하고 하다 하더라도 뭐 교회 와도 뭐 잡을 뭐 이게 구속력도 없고 뭐 세월호는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래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이. 교회에서 어디 가서 잡아와서 기소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 지금. 예? 그러니까 자유함을 그게 줬다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완전히 체제 전복하려고 하면 안 되지. 체제 전복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생사관을 알아야 돼.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그러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그 일이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둘 사이에 끼었는데 생과 사이에 낀 거예요. 사는 쪽이냐 죽는 쪽이냐 끼었는데 바울의 선택은 뭡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건 죽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의 개인적인 선택은 사는 것보다 죽는 건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 가는 거지. 그럼 우리 물을게요. 오늘은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오늘 완전 협박하는 겁니다.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는 거는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손들어야 돼. 왜 손 하나도 안 들어요? 또 그럽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갔더니 막 다 죽으라고 그랬다고 그 교회 말이야 막 그러는데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지. 사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하면 생사간에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했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으면 손 들어봐요 빨리. 안 드는 사람은 이단이야 다. 다 손 들어봐요 빨리. 여기 왜 안 들어요 백원사님은? 백원사님 이단이야. 빨리 손 들어요. 아, 진짜 안 들어. 그러면 오늘 예배 안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이기는 한번 보십시오. 배 씨 요즘 굉장히 욕먹고 있잖아요. 그럼 왜 권사님 손 안 들어? 빨리 손 들어요. 사는 게 좋냐 죽느냐 그러면 차라리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 가기 원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으로 가기 원한다. 손 들어봐요. 이제 손 들었어. 됐습니다. 그 뱃이 아니랍니다. 욕먹는 뱃이. 요즘에 욕먹는 뱃이 알잖아요. 뱃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너는 지금 오지 마라. 너 세상에 살고 있으라 했어요. 그래서 손 다 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 다 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할 일만큼 선교할 일인 것 같고 그리스도의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딱 재림하려고 하니까 아직 재림일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상에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몽땅 여기다 갖다 옮겨놓으면 이 일은 누가 하냐고. 그래서 바울 보고 여기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쉽다 이런 거지. 내가 오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여기 남겨두냐.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살고 죽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주님이 기뻐하신 데 그걸로 갈 것이고 여기 남아서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뜻이라면 여기 살아서 남겠다. 그래서 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 내렸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명부가 있는데 교회 명부 중에서 어떤 명부가 있냐면 다른 교회로 임명 간 명부도 있고요. 그건 임명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 명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앞서 있는 명부가 있어요. 그게 별세 명부예요. 별세. 세상 떠나신 분의 명부예요. 교인 중에. 사실은 그분들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저 밑에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에가 있는 분들이에요. 무슨 일을 다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됐으니까는 와라 해서 불러가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 부름받은 분들은 우리보다 뒤처진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미 먼저 하고 가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 바울의 그것이 생사관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의 마음, 예담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지금 여기 2장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그 배경은 뭘까요? 이 배경은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 그래서 그 분쟁 중에 뒤에 가보면 아는데 그 여자 중에서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는데 엄청나게 싸우는 거야. 그럼 막 분열이 돼가지고 교회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 교회의 다툼과 분열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 치유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도 있고 또 뭐냐면 바깥에서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죠. 예, 바깥에서는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그냥 이렇게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써야 되잖아. 힘을 쓰려고 뭐냐면 단합이 돼야 되잖아. 단결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 그냥 교회 일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분열과 일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하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를 다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죠?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가? 아니면은 뭐 복음성과 하나 할 줄 아는가? 혹은 약간의 그 미소가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천사처럼 미소를 짓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보고서 예수의 마음이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란 얘기죠. 예수님은. 자, 이게 뭐예요? 예, 에어컨 좀 넣으세요. 자,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본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몸체자를 썼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본질이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육체 형상인 몸체자, 한자의 몸체자, 영어로 말하면 body, body. 예? 그거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본질, substance, 본질, 영원하심, 그 다음에 능력, 그것이 아버지의 것이나 아들의 것이나 같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낸 종속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해.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같은데 왜 아들이 십자가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고난받고 죽으셨는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동등하지만은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졌어? 인간의 몸이 되니까 낮아졌어. 사람이 굉장히 간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몇 년 전에까지 뭐 꽤 오래됐지만요. 저는 침대 불편하다고 침대 안 살았어요. 예? 오랜 동안이요. 그래가지고 막 침대 막 난 침이 없다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침대가 후진 침대였어. 그게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침대를 가져왔는데 그 침대가 아니면 잠을 못 자겠어, 이제나. 예? 재밌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호텔 가도 불편한 거예요. 우리 집신이만 못한 거예요. 호텔 가도. 그러니까는 이게 그 사람이라는 게 편한 쪽으로는 급속하게 발달하는데 불편한 쪽으로는 급속하게 발달 안 해. 예? 그러니까 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요. 관절병 환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동차가 없고 저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그러면 정형외과 절반은 문 닫을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편하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관절이 그렇게 약해져가지고 다 병 생기는 거예요.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우리의 적입니다. 네, 걸어 다니세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통계 나온 게 있는데요.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은 뭐 수명이 뭐 얼마? 8분이 늘어난다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신문 한번 보세요, 뉴스에. 계단 하나 올라 내려가면 수명이 얼마나 연장이 되는가? 눈 떠지죠? 예, 네, 계단을 올라가면 수명이 어떻게 된다고? 연장이 된다고?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세요. 편하게 다니는 동시에 수명이 막 줄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면, 불편한 데로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인간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옛날에 그 물 사먹으라 그러면은 진짜 이게 봉이 겸신하냐 그러죠. 무슨 놈 물을 파냐? 물을 사먹고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88 아시안게임인가? 서울올림픽인가? 막 그거 하면서, 올림픽인가 하면서 우리나라가 물 먹는 시대가, 물 사먹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가면은 물통부터 챙기죠. 안 그럽니까? 이거 우리 조상들이 알면은 야단 날 거예요. 막 삼천리 금수강산이라서 어디 가도 그냥 맑은 물이었다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는 물 더러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수돗물 먹으려면 겁나서 먹습니까, 잘? 못 먹잖아요, 더럽다고. 그러니까는 위로 좋아지는 거는 엄청나게 막 이렇게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올라가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 절대로 안 내려간다니까.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 봐야지 알아?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그렇게 낮아지는 사건이에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응? 우리 보고 하기가 잘하더라. 뭐 개 끌고 가면서도 우리 딸님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낮아지기도 많이 낮아지더라. 근데 그건 안 하더라고. 개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땅바닥에 개줄 묶여가지고 걸어대니까 개 보고 나 좀 데리고 가라. 이런 건 없더라고, 아직도. 예.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아지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낮아짐이란 게 뭐냐면 단순하게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라 내 목숨을 죄인을 위해서 주는 거야. 그거 해봤어요? 내 목숨을 죄인을 위해서 주는 거야.
아무도 못 해본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고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인이 됐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쓴 거예요. 근데 왜 너희에게 싸우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아멘. 그러니까는 교회에다가는요 엄청나게 너 교인 너 교회 다니냐 그럴 때 너 교인이냐 이렇게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내가 교인이냐 그럴 때 말할 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 얘네들한테서 내가 술이나 안 먹고 담배나 안 먹고 뭐 그 정도만 보여주면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증명서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데 어림없어요. 그거 이상이라니까. 네. 필요하다면 내가 낮아지겠다. 필요하다면 내가 내 목숨도 내놓겠다. 너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어떤 그 윤리적인 그 표준이라든지 혹은 또 교회가 어떤 심리적인 표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면 그거는 수박 겉핥기보다 훨씬 못한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만큼 낮아진다는 얘기죠. 내가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7절 8절인데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고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을 받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여기에 분열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바깥에서 핍박을 하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바깥에서도 교회를 공격할 수 없고 허물 수 없고 우리 교인끼리도 서로 다투지 않냐고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진짜 교회가 거기에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로 가서 보겠어요. 자, 25절에서 6절 30절 밑에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지금 빌립보 교회가 누굴 보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죠.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죠. 그랬는데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회복해가지고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죠. 그죠? 그때 이제 이 수고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천거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정말 존중약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 칭찬할 수 있는 군에 온갖 걸 다 동원했어 지금.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뭐예요? 나의 형제야. 자 형제라고 하는 뭐예요? 한 핏줄이잖아요. 그죠? 핏줄. 예. 그러니까는 나하고 둘도 없는 사이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뭡니까? 함께 수고한 사람이야. 이게 동역자입니다. 일꾼입니다. 함께 수고하게 되면요. 마음이 통하고요. 정말 술 한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속에 있는 얘기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함께 일했던 사람이야. 그 다음 뭐죠? 함께 군사된 자야. 군사는 뭐냐? 목숨을 같이 나눈 사람 군사예요. 전후에 이제 전후에. 전후에는 직장 동기보다 훨씬 강해요. 형제보다 강해.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사선을 함께 넘나들었거든요. 너 죽으면 나도 죽고 같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 피로 맺은 동맹 관계가 있는 그런 아주 끊을려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 그다음 뭐죠? 예,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멀리 빌립보 교회가 보내 가지고 와서 심부름을 잘 했잖아. 그래 가지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천사처럼 도왔잖아요, 지금. 그죠? 예, 나를 돕는 자다.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바울이 죽으라면 죽고 바울이 살라면 살아라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내놓은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야. 자, 여기 지금 칭찬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다섯 개 막 붙었죠? 예?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딱 쳐다보고 칭찬할 게 있나 봐봐. 또 혼자 있는 분들은 뭐예요? 혼자 있는 분들은 저를 칭찬해 보세요.
칭찬 많이 붙을 수 있어요? 아니, 저 말고 옆에.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 말할 때 우리 장로님 그러면 그 장로님은 뭐뭐뭐 했는데 칭찬이 별이 붙는 거야. 칭찬의 별이 막 쫙 붙는 거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왜 우리가 교회로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좋다 얘기냐면은 무슨 교회가 무슨 뭐 피아노가 크다 해가지고 교회가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은 막 목사님이 설교를 멋있게 한다? 그것도 교회는 아니에요. 설교는 예배 중에 한 부분이지. 예? 뭐냐면 에바브로 디도같이 칭찬받는 성도들이 별이에요, 별. 그 성도들을 보면서 야, 이게 교회구나. 이게 성도고 이게 일꾼이고 이게 교회구나라고 하는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아멘? 어디 가서 그런 거 해봤습니까? 어디 가서 그런 거 해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그 석회암 동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단양이나 강원도 삼척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잖아요. 강원도 환성굴도 가보셨지? 환성굴. 안 가봤어요? 좀 빛나서라도 좀 다녀봐요. 뭐 말이 안 돼요. 아니, 너무 아깝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너 대한민국 살았는데 어디 가봤냐 했더니 나는 맨날 뭐 캬바레 갔다가 나이트 갔다가 두 군데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은 다시 보낼 것 같아, 이 세상으로. 너 세상 다시 보고 가야 돼. 그럴 것 같아. 세상에 볼 건 많아요. 볼 건 많은데. 예를 들면 막 그 산 위에요. 환성굴로 올라갈 때 요새 그거 뭐예요, 저거? 그 모노레일인가? 그 모노레일 곤돌라예요. 모노레일. 뭐. 케이블 아니에요. 안 가봤잖아, 권사님. 그 모노레이죠, 밑에. 해가지고 쫙 올라가잖아. 경사망 이렇게 된 데 올라가잖아. 예? 그래가지고 그 막 위에 그, 뭐예요? 해발 몇 미터나 될까? 굉장히 높잖아, 환성굴만 하더라도. 그 산 중턱 중간에 굴이 있잖아, 그죠? 석회암 동굴이 있잖아. 아유, 간단하게. 환성굴 가보신 분 손 들어봐.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네, 설교 안 하겠습니다. 산, 높은 산 위에 굴이 있어가지고 그 굴 속에 들어가면 물이 또 많이 흐른다니까. 네?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석회암이 녹아내린 거지. 그러니까 굴이 형성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 종류석, 석순, 그게 뭐 이렇게 1cm 자랄 때 뭐 몇 년 걸린다고 그렇게 말 있잖아요. 뭐 말이 돼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굴이라고 똑같은 굴이 아니야. 예, 산 속에도 굴이 있고 막 그런 굴은 굉장히 귀족이에요. 거기 막 돈 주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러 가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볼 때 그런 걸 보는 거지. 권사님 집사님을 보니까 어떻게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분인지, 그리고 목사님 돕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돕는지, 그리고 막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그게 그냥 막 보여가지고 그런 막 이렇게 빛나는 영광이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 바울의 얘기 중에는 보면요. 그런 게 수시로 굉장히 많아요. 에바브로만 그런 게 아니라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부부야.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을 내놓는 부부 브리스가 아굴라. 누가는 그냥 바울의 주체입니다. 그죠? 필요로 하면 항상 도와주는 사람.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에서 칭찬이 굉장히 많이 붙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요. 아,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뭔가. 장로님, 권사님, 지난주 한 주 별거 없으셨는지요? 그러고 앉아서 이제 국수 먹고 커피 마시고 안녕히 가세요. 사실 이거는 교제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예? 1%도 안 되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는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인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거야. 그랬더니 장로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교제. 그런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 아시안게임 하는데요. 개회식 갔는데 뭐 최종 성화주자를 이영애 했대죠. 그죠? 이영애 대장금. 그것도 안 봤어요? 아, 우리 기도했구나. 금요일날. 그죠? 그래서 못 봤었지. 예.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거 3류 쇼 한 거라고. 왜 아시안게임 해가지고 이렇게 스포츠 큰 아시아의 축제인데 다 한류 연예인만 갖다 놨냐고. 그래가지고 뭐 운동선수 몇 명 들러리 세워가지고 다 한류가 이렇게 다 쓸었대며 이번에
사이드 나와서 공연하고 마지막에 대장금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막 하고 이래가지고 아 그거 되게 막 3류 쇼 했다고 막 이런 얘기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요, 볼 때 그 진짜 그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성은 있지만은 뭐 우리나라의 뭐 운동선수나 또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도 뭐 금메달은 못 땄더라도 그런 상징적인 인물, 이런 인물들을 내세워야지 스포츠 정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뭐 이영애처럼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여기 아시안게임에 참석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우아한 자태로 와서 아시안게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포츠도 하나의 그 뭐야 저거 연예인이 돼버리고 뭐 예술 되고 이러면은 발전적인 면도 있지만 스포츠는 원래 원색적으로 막 피와 땀이 튀는 거 아닌가요? 예, 또 이영애를 형편없이 까버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다고요. 교회도 그냥 와서 아 권사님 오늘 막 너무 화장이 멋있어요.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예, 굳이 뭐 이렇게 화장 안 하고 올 필요도 없지만은. 아니 할 게 없어서 그것까지 하냐. 권사님 막 금식하고 기도했대. 막 교회를 위해서라면 말이야 정말 어려울 때 막 교회에다가 모든 걸 위해서. 저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 어려울 때 그러더라고. 막 목사님이 기쁠 때까지 우리가 막 충성한다 이런 것만 막 이렇게 카드도 좀 그랬어. 근데 그 교인들 지금 어디 갔나 몰라? 아니 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 그 열정이 어디 갔어? 예? 막 그 목사님이 막 웃을 때까지 막 우리가 기쁨조가 되겠어요. 막 이러더니 요새는 내가 기쁨조가 막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 칭찬할 때 그 깊이와 좀 넓이를 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본 거지. 영적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다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칭찬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뭐가 됐습니까? 야 교회란 이런 거고 영적 지도자는 그런 거야. 이렇게 막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 보석을 모르는 사람한테 보석을 주면요, 이거는 엿도 안 바꿔 먹어요. 예? 그런데 진짜 보석을 아는 사람은 그 보석을 주면요, 이거는 감춰놓으면요, 자손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 성도들을 귀히 보고 칭찬하고 할 때 그 깊이와 가치를 알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진짜 성도가 되고 교회도 진짜 교회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3장 넘어가서요.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에어컨 꺼도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배설물이 있는데 배설물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럽니다. 배설물로 버린다 그래요. 근데 여기 배설물을 버리는 게 뭐냐면 진짜 배설물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 그러면 굉장히 특수한 권리예요. 그리고 또 그 바울의 율법 지식 있죠. 예. 그 터키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제일 훌륭한 선생님이 가마리엘인데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그래서 그 율법으로서 아주 출세가 보장된 촉망받은 사람, 학자, 그 율법 선생 바울. 그리고 바울이 로마 철학을 했죠. 헬라 철학을 했죠. 다소가 그 헬라 철학에 발달된 도시예요. 그 거기서 헬라 철학을 해가지고 고급 헬라를 하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 지식인이야. 근데 그놈을 배설물로 여긴대. 그러니까 진짜 배설물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러려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어서 막 부러워하는 그놈을 배설물로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 아무 미련 없이. 자, 그거 왜 그러냐 할 때 9절에 쓰기로 그랬죠.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를 얻어서 구원받고 살게 됐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는 배설물로 여겨도 아깝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겠죠, 그죠? 의를 얻는 방법은 하나는 자기 손으로 행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얻는 의야. 그러니까 일을 해서 얻는 의라고 할 말은 뭐냐면 하루에 노동을 하는데 아침 출근해라 그러면 해 뜨면 출근하잖아. 뭐 7시면 출근합니다. 그럼 현장 가서 일하시는 분은 해지는 데까지 뭐 5시면 해지지, 그죠?
5시나 6시쯤 해지잖아요. 노동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그 시간 일을 하고 나서 오늘 일당 주세요라서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가지고 하루 노동을 했더니 이만큼 내가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자랑스러운 걸 가지고 하나님 옆에 딱 내놓으니까 아이고 네가 많은 걸 가졌네. 너는 패스야. 이렇게 하는 의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항상 모자랐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은 좀 했지만 미움을 더 많이 했고,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 선은 조금 했지만 악을 더 많이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는데 자기 자랑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가 흑자인 줄 알았다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서, 자기 손으로 행하는 의를 가지고서 자기가 흑자가 돼가지고 커트라인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기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잘났다. 나는 오늘 일당을 받았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딱 돌아서서 빚 갚고 나니까 마이너스라는 걸 알았지 자기가. 그래서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라도 하니까 나는 내 행하는 의로는 나는 안 된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할 때 믿음으로 받는 의가 있다 했어요. 믿음으로 받는 의는 뭐냐면 오늘 일을 안 했어. 그래서 일을 안 해서 받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너 오늘 일 안 했는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오늘 일당 주겠다.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잘 먹어라 이런 거예요. 받을래 안 받을래요?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안 받는다죠. 그래 돌아서는 뭐냐면 또 원망합니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게 뭐냐면 내가 행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는데 내가 의롭다고 여겨줄게. 의롭다고 여겨주는 의,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일 다 했다. 너를 위해서 빚다가 봤다. 그러니까는 네가 인정하면 빚 없는 걸로 내가 탕감으로 인정해주겠다. 동그라미 쳐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의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그 의를 바울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게 된 것은 내 손으로 행한 의가 아니라 선물로 주는, 공짜로 주는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았더니 똑같은 효력을 발생해서 너가 의롭다 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배설물밖에 안 될 정도로 비교 가치가 없는 그리스도가 최고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밑에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거를 보면은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해서 이거를 보면 달려간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안절부절 하는구나. 이렇게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구원이 이루어졌지만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분량이 있다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영접했단 말입니다. 예수 영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려갈 길이 없지. 이미 다 천국 갔으니까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다 갔다 올려버리면은 우리가 믿음에 경주할 게 없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뜻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뜻인데 재림하려고 하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고 만세 구원 받아야 되잖아. 이방인들이 그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 일이 남아있으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서 오늘로 다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다 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라 하면 달려가야 되는 거지 뒤돌아보거나 앉아서 놀거나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해서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 달려갈 길을 게으름 부리지 마라. 이거 토끼가 낮잠 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냥 자신만만해가지고 방종해가지고요. 그냥 자는 거야 그냥. 거북이는 가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바울에게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못 받아 쩔쩔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힘을 다해 산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밑에 경고합니다. 18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리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그래서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강국에 부탁한다. 너희들이 십자가 원수 되지 마라. 자, 이 얘기는 앞에 있는 얘기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성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전력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할 일 없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받았다. 구원파도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파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 달려가야 될 경주에 대해서는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종하고 방탕하고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내 행위를 가지고서 구원받겠다고 덤비면 율법주의예요. 그런 율법주의는 안 돼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율법주의 안 됩니다. 반율법주의가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율법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전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주일 성수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생명 귀히 여기라, 남의 재산 귀히 여기라, 탐심 품지 말고 욕심내지 마라.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를 도달할 수 있냐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방종하거나 반율법주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개같이 살아도 된다. 이런 건 잘못된 거다. 그거를 그런 교인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율법주의 아니야. 그러니까 막 해야 돼. 막 해. 막 해. 한껏 다 해버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 이렇게 하는 부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너희들은 그래 방종하면 안 돼. 방종하면 안 돼. 구원받는데 말도 안 되는 율법주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덤비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모른다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굴러다닌 대로 굴러다니고 개가 토한 자리에 돌아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다. 십자가의 원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주소는 어디에 있다고요?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꺼내봐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시민권이 두 장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이고 하나는 천국 시민권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어떤 게 더 귀한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에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빌립보가 뭐라고요?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지,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빌립보하고 로마하고는 멀어요, 안 멀어요? 굉장히 멀죠. 로마하고 멀죠. 그런데 세계의 중심이 뭐예요?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주잖아요, 빌립보에다가.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 굉장히 우대한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은 로마 시민권의 특수한 모든 혜택을 여기 있는 사람 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가 멀지만은 시민권을 가져다니면서 뭘 자랑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하고 천국하고 멀어야 가까워요. 멀잖아, 지금. 아까 손 들라고 손 안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천국하고 멀어요, 지금. 아무리 멀더라도 이 시민권이 있으면 시민권이 몸값이야. 그래, 미국 사람 마음 못 건드려요. 왜냐면 미국 사람 건들면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 돼. 막 필리핀 사람 건들잖아요. 제3세계에서 노동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국가 값이 없으니까, 시민권 값이 없으니까 사람 값도 값이 없어. 죽어도 말이야, 시신 가져가라 하면 시신도 안 가져가요, 돈 없어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6.25 때 와가지고 전사했잖아요. 그 뼈 6을 가져가면 뭐하고 안 가져가면 뭐합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볼 때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를 위하고 평화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러면요, 그거는 뼈를 추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명예예요, 명예. 그래서 이 나그네로 돼가지고 이게 외국에 와가지고 막 전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요. 흔적만 있으면 어떤 값어치가 있더라 다 사가지고 갑니다, 그거. 그게 바로 시민값이에요. 시민권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멀지만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시민답게 행하는 거고 또 시민의 권리를 받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답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민권자에게 대해서 그만큼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들의 몸값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위로예요. 위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얘기가 먼 얘기가 아니라 비록 하나님 나라가 지금 먼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멀어도 대한민국 시민은 어디 가도 대한민국 시민만큼 권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천국 시민만큼 보호를 받는 거고 어디 가더라도 천국 시민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중간에 자퇴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 살기 싫으면 시민권 내놓으라니까? 그러면 북한 시민권 줄까요? 저기 보내면 갈 거예요 지금? 옛날에 모르고요. 옛날에 모르고 자유로 사람 안 다닐 때요. 잘 처음에 20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와가지고는 자유로 막 가면 차도 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갔더니 그 저기 뭐예요? 뭐예요? 네, 끝나겠습니다. 뭐 끝나라는 총 같아요. 알람을 딱 끊으라고 해놨네. 그래가지고 저기 저 올라가면 그 뭐죠? 그 판문점 들어가기 전에 그 통일동산 가서 이제 그 다리가 있잖아요. 그죠? 다리가 있는데 거기 아무나 못 가죠. 그죠? 그 막 차들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간다고 거기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통행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통행증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 통행증 없어서 못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돌려서 나왔어요. 진짜 여기 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북한으로 보낼게. 그러니까 교회 오면 천국 시민인데 그 천국 시민으로서 이게 시민권을 가지고 출입하고 여기가 그렇게 명예로운 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 병약하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잘생겼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인이야. 미국 사람들 보면 다 돼지 아니면은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러고 늙기를 빨리 늙더라고. 그죠? 한국 사람들 동안이야. 할머니들도 나이 표시 잘 안 나.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나이 좀만 들면은 그 노인 표시 굉장히 많이 나. 그죠? 교회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시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이 시민권이 빛나는 거고 하는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천국 시민답게 살기 때문에 명예로운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4장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와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자, 지금 두 여자가 싸우는데요. 두 여자가 싸우는데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해라. 지금 바울이 그 당부하고 있어요. 빌립보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싸우는 여자들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한다고 개포동 갔더니 그 장로님 권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은퇴하시는 노장로님 머리가 하얘요. 이북분인데 교회 그 개척 멤버예요. 그 장로님이 저를 식당으로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 교회 목회를 이렇게 제가 그때 30대 때 예. 93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뭐. 94년도 초인가? 근데 그때인데 그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탁한 게 뭔가 하면 교회는 여자들이 다 일을 해야지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근데 또 교회 망하게 하는 것도 여자들 싸움 나면 또 망하더라고. 딱 그 얘기 기억나. 교회를 흥하게 하는 것도 여자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도 여자니까 여자 목회를 잘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엄청 싸웠는가 봐. 권사님끼리 싸우고 막 권사 집사끼리 싸우고 말이야. 그러면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여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오늘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좋은 면에서 성숙해서 안 싸우면 좋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수원에 그 제가 얘기했죠. 창원도 교회 그 여전도의 회장 지낸 분이 여자 교회에서 막 이렇게 굉장히 봉사 많이 하시는 두 집사님이 이렇게 막 머리 잡고 싸웠대요. 그래서 막 교회 그게 다 소문이 다 난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들어서 나가겠다. 언제 나가 그것만 기다렸대. 근데 아직까지도 안 나가더래. 그거 왜 안 나갔냐 했더니 교회도 황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갈 수가 없더래. 나가는 거는 자기가 지금
너무 아까운 거야. 교회도 헌금 너무 많이 했고 교회를 너무 많이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옛날의 싸움 중에는요, 교회를 사랑해서 싸운 게 많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지금은 싸움이 없다는 얘기는 성숙한 면도 있지만은 싸울 일이 없는 거지. 뭐 너나 네가 나를 언제 봤으면 네가 나 반명해 주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싸울 일이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래도 싸우면 안 됩니다. 자,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앞에 보니까 그랬어요. 나의 사랑, 1절에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자, 빌립보서는 대주제가 뭐라 했어요? 교제예요, 교제. 목회자와 교회, 교인과 교인 사이 교제. 끈끈한 교제, 생명의 교제인데 자기 본인 뭐라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뭐예요? 바울의 사랑이래. 이런 연애는 무슨 연애입니까,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부를 때 나의 사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말하니까 뭐예요? 사모하는 형제야. 갈수록 더하죠, 그죠? 나의 사랑 그러더니 그 사랑이 너무 사모하는 거야. 기다려지는 그런까지 올라갔어. 그 다음 뭐예요? 나의 기쁨이래.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면 막 기뻐가지고 배가 부릅니까? 교회에 일주일에 두 번 오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아, 한 달에 한 번아. 교회가 기쁨이라고 그러면 매일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고 바울은 그랬죠. 빌립보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회심의 미소가 나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막. 그 다음에 뭐예요? 면류관이라 했잖아. 면류관은 뭐냐면 상이지, 상. 하나님 옆에 가서 내가 면류관을 봤는데, 그 면류관이 왜 생각이 나냐면 빌립보 교회가 면류관이야. 빌립보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탁 섰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면류관이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해할 때 뭡니까? 탄현동 뭐 113번지에 있는 이런 건물 이렇게 이해를 안 하지, 그제. 그렇죠? 교회가 뭔지 알아라. 교회가 사랑이고 사모하는 자고 기쁨이고 나의 상받을 면류관의 증표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유오디아하고 순두기하고 싸우는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안 된다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면류관도 보고 기쁨도 되고 우리 서로 간에 사모하는 형제가 되고, 그거 진짜 이게 그 성도고 이게 교회인데, 용어를 가지고 천국 가면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요 한 번도 기쁨도 못 느끼고, 교회에서 형제를 볼 때 한 번도 사랑도 안 느끼고,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를 섬기는데 면류관에 대한 상급 개념도 없고, 이렇게 돼서 천국 가면은 정말 천국은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야.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내려올 겁니다. 못 산다고 내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좋고 아름다웠는데 여기 있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옮겨놓은 게 천국이거든요. 근데 지상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기뻐하지도 않고 한 번도 사랑 안 했는데 천국에 갔다 놓으니까 뭐가 돼? 뭐가 되냐고요? 여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가서 밑에 가서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맨 밑에 가서 18절 19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 지금 그 선교 헌금을 받았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고생한다 해가지고. 자, 그랬을 때 편지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해야 되겠죠. 자, 답장을 할 때 앞으로도 선교금을 많이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빌립보교회 시험 들겠지. 바울이 돈만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고맙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13절 있죠, 그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파고다 어원에서 가져가서 I can do 이런다고, 이게 I can do everything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I can do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는 선교헌금 안 해. 하지 마라. 고맙게 받았다. 선교헌금 두 배로 열 배로 해라.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다고 겁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앞으로 선교비 안 보내도 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난해도 선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다른 선을 통해서 선교하니까, 물질로 후원하는 게 돼서 내가 욕심 없으니까 그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 건 뭐냐면, 내가 없던 돈을 내가 10억을 벌어야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방식을 많이 한다고. 이번에 그 정몽국 회장이 10조 5천억을 썼잖아. 한전 사면서요. 땅 사면서. 그랬는데 한 말이 과간이에요.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응? 감정평가에게 세배를 쓰냐.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했다. 그러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아유, 뭐 사기업도 아니고 외국기업도 아니고 우리 국가 공기업에다가 준 거니까 국가에다가 낸 건데 우리 국민들한테다가 그냥 내가 돈 번 거에 대해서 다 내놨다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돈 많으니까 10조니까 뭐 다 줘도 괜찮아 이런 배짱 있는 말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가난해도 감옥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가난해도 성교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나를 돈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해지고 축복받는 비결은 둘인데요. 가져와서 축복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없는데 잘 살면 축복이에요. 근데 사실은 없는데 잘 사는 게 더 축복이야. 왜냐하면 연예인들 보잖아. 연예인들 보면 굉장히 돈도 있고 인기도 있잖아요. 근데 막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안 죽잖아. 왜? 인기가 없어서 안 죽어. 죽으려니까 인기가 없어서 안 죽는 거야. 인기가 있으니까 죽는 거야. 돈 많아가지고요, 막 그거 불면증에 걸려가지고요, 잠 못 자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 잠이 모자라서 문제야, 잠이 모자라서. 돈 있으면 뭐 하냐고 하룻밤 못 자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환경에 문제하지 않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돈 많이 안 줘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진짜 맞다. 그런데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벌이 뭐냐면 향기로운 재물이라 있어. 그러니까 헌금할 때 목사님 도와주거나 교회 도와준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이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려내고 싶은 그런 헌신의 재물이 향기로운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신령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헌금 시간만 되면요. 에이,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헌금 얘기만 해요. 헌점만 나오면 아, 은혜 안 된다 그럽니다. 완전히 이거 도둑놈입니다, 이게. 어떻게 향기로운 재물을 아, 은혜 안 된다 해요 이거를. 그리고 드릴 때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둘이 돈밖에 없어요. 이렇게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뭐 뭐라 합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막 뭐라 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요. 하나님이 뭐 이런 걸 내놓으라냐 그러고 군지런군지런 그럽니다. 그게 향기로운 재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이 예배 중에 예배예요. 아멘. 헌금이 예배 중에 예배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친다 했으니까 구약 같으면은 짐승을 바치잖아요. 그 짐승 바쳐서 뭐 하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활용해 쓰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중에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 되면 아 은혜 안 돼. 헌금하라 그러면 아이고 그 부담스러운 얘기 내리하지 말고 하나님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데 채운다 했습니다.